포스코 그룹이 배터리 주 원료 중에 하나인 흑연 등 2차 전지 소재 탈중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이 포스코 그룹의 자원 개발 계열사죠.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호주 기업과 탄자니아 흑연 광산 개발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산업용 흑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. 작년 한국의 흑연 수입량은요, 약 5만 톤,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97%에 달하죠.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탄자니아 흑연 광산에서 연간 전기차 126만 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흑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포스코 그룹은요, 흑연뿐만 아니라 리튬, 코발트, 니켈 등 이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에 대해서도 중국 이외 지역으로 수입원을 다변화할 계획인데요. 2차 전지 소재 산업은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뭐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. 정부가 이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만들고 또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.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도 2차 전지 소재 확보가 배터리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어서입니다. 호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 M과 더불어서 4분기 중에요. 이 밸류업 공시에 나설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. 배당 확대, 자사주 매입, 그리고 소각 등 이 주주 환원을 본격화하면서 주가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